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3가 과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해 줄까? 혹은 그거에 도움을 줄까?입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애매합니다. 일단 배경 지식으로 차는 크게 기름만 태우는 차가 있고 기름만 그러니까 먹는 애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하이브리드죠. 근데 얘도 어쨌든 연료는 퓨얼입니다. 기름만 먹죠. 그 다음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배터리 용량이 얘가 더 큽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일정 용량의 어떤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연료로 기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하이브리드 같이. 그렇지만 이 배터리 용량이 더 커서 만약에 출퇴근 거리가 짧다면 전기로만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테슬라 모델3가 여기에 속하겠죠. 이제 모든 게 이제 배터리로 해당되는. 많이들 이제 전기차가 친환경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뭐 에미션이 없지 않습니까? 뭐 뭘 태워야 나가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얘는 전혀 지금 뭐 배출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정말로 친환경을 해주냐? 문제는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과연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전기차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해 줄까? 이것이 이제 큰 화두가 돼서 많은 이제 연구가들이 이제 연구를 이미 했습니다. 대략적인 표를 보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테슬라 모델3는 전기차지 않습니까? 전기라는 게 어떻게 생산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석탄을 떼서 만약 우리가 전기를 얻었다면은 과연 휘발유로 가는 차보다 나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예를 든 겁니다. 이게 모델3가 없죠. 보시면 결론은 여기 CO2를 얼마나 배출하나 봤더니 그러니까 카본 다이옥사이드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거를 얼마나 배출하나 봤더니 1등이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제일 적게 배출했습니다. 제일 적게 배출했습니다. 토요타가 1등이고 여기 보면 쉐비 볼트 플러그인이 있는데 굉장히 높죠. 여기 정말 웃긴 거는 약간이나마 플러그인보다 그냥 하이브리드가 이 표에서는 더 적게 나왔습니다. 니산 리프는 이거 완전 풀 일렉트릭인데 얘네 둘보다 높죠. 프리우스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걸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 그 각각의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과연 전기차가 얼마나 이제 CO2를 배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그러니까 에버리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전기차가 여기 보면은 프리우스보다 나은 면이 없죠. 여기 보시면 중요 또 포인트가 이 노란색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프로덕션을 어떻게 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리고 이 녹색은 그 전기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 표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적지 않게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이 포션이 작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모델3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파트는 이 유럽 친구들이 이걸 작성해서 이게 에버리지 유럽하고요. 그러니까 이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든 전기차가 경제적인 건 맞죠. 어떻게 해도 요 바에는 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 딱 보면 프리우스 이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그러면 이걸 딱 그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모델3가 여기 중요한 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배터리를 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터리를 썼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US 미국 생산분입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3가 얼마나 많은 CO2를 만드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그 전기가 어떻게 생산됐냐는 겁니다. 대부분. 뭐 프로덕션이야. 어덜 매뉴팩처링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파란색이 배터리 부분이고 이 주황색은 전기를 어떻게 썼냐는 겁니다. 보시면 독일이랑 미국은 화석연료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를 쓴다 할지라도 기존의 어떤 하이브리드보다 못하거나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진짜 끝내주는 나라가 하나 있죠. 노르웨이는 거의 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전량의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 특히 수력발전으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등히 이 나라에서는 전기차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아마 내년부터 거의 이제 뭘 태워서 가는 인터널 컨버션 엔진으로 팔리는 모든 차를 아마 금지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등록된 차를 금지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제 파는 걸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 전혀 뭐 화석연료나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 끝내주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을 텐데 여기는 거의 원전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CO2를 별로 배출하지 않다 보니까 프랑스도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의 에버리지고, 여기 보면 정말 미국과 독일은 참 화석연료를 엄청 뗀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모델3가 지구온난화에 도움을 주냐? 여기선 쏘쏘죠. 근데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뭘 했냐면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안 배터리가 있습니다. 암울하죠? 지금 벌써부터 바가 팍팍팍팍 올라가죠? 지금 보면 프리우스에 비하면은 뭐 이만큼을 뛰죠? 지금 다. 예. 그 이유는 아시안 국가에서는 그 배터리를 만든 배터리 공장들이 전기를 엄청 씁니다. 그 전기가 또 어떻게 왔냐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데도 엄청난 CO2를 갖다 쓰겠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우스를 가뿐히 넘겨줍니다.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노르웨이도 만만치 않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생산분을 쓰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에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중국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나 아마 LG 화학도 공급한다는데, 이 모든, 그래서 이걸 불러서, 토탈 불러서,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4월인가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아시안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시안 배터리를 쓰게 되면 이게 온난화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프리우스를 타나 모델3를 타나 유럽 에버리지는 똑같고요. 원전을 쓰는 프랑스나 노르웨이도 만만치 않게 상승되고, 젊은이는 그냥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지구 생각하면은, 와, 이거 독일하고 미국은, 예, 이 중국 생산분 차를 수입하게 되면은 정말 오히려 환경을 해치면 해쳤지 도움을 주질 않네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왜 US 배터리는 이제 좀더 자연 친환경적이냐면요, 이 대부분의 미국 생산분은 이제 네바다에서 생산됩니다.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네바다에 건설되어 있죠. 그래서 뭐 말로는 여기를 지금 다 솔라셀로 채워가지고 이제 자가 발전하겠다 그러는데, 아직은 요만큼만 있죠. 이 사진은 뭐 2019년 4월에 찍은 거니까요. 아직은 이게 다찬 다음에 리뉴어블에서 더더욱 그 아까 그 표에 배터리 생산 에너지가 또그 CO2 배출량이 내려가겠지만, 현재 네바다의 전기 생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2000, 한, 보면 한 4, 5년까지는 거의 이제 석탄 때다가 어떻게 됐죠? 이게 내추럴 가스가 완전히 도미넌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가스가 훨씬 더 CO2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내추럴 가스가 차지하는 게 네바다의 거의 70%입니다. 70%. 그리고 코어는 이제 5% 미만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여기 수력이 한 코어랑 비슷하고, 이제 솔라셀이, 네바다에 사막이 많거든요. 그래서 솔라셀이 현재 12%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도 한 9%, 그러니까 거의 10%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내추럴가스를 거의 도미넌트하게 이제 써가면서 이 미국에 생산되는 배터리는 그나마 좀 CO2를 덜 쓴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생산분은 그나마 좀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들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테슬라 모델3를 까는 데가 독일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워낙 나라의 주축 사업이고, 전기차로 넘어갔을 시에 많은 부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공장 인원들을 해고해야 되고, 그런 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보면 좀 독일스러운. 그래서 보면 비교가 BMW 320i인데, 그러니까 모델3보다도 320i가 훨씬 더 CO2를 적게 낸다는 겁니다. 아까 그 앞에와 비슷한 논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라는 정말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공공재를 쓰다 보니까 그 전기도 어떻게 생산됐는지, 그리고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전기를 엄청나게 막그 생산하는 데 많이 들다 보니까 생산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진짜 이게 친환경이지, 현재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를 쓰면은
BMW 320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도 얘기해 드리자면요. 이 글로벌 워밍, 그리고 이런 그린하우스 가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완전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이 뭐냐면, 8%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인데, 대학을 나오거나 그 이상의 석사, 박사 학위자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클라이밋 체인지가 좋은 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좋다고, 굿 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밖에 안 되는데, 데모크랫 중에서는 고학력자들은, 기후 협약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고, 대부분 해외에 있는 분들은 다 이쪽이죠. 근데 신기하게 미국은 공화당 측에서 에듀케이션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걸 좀 대응하자고 하는데, 웃긴 게 고학력자로 갈수록 이거 헛소리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미국 내에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미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대응해 갈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또 한번 리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럼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